쭈꾸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요. 단추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SNS,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또 뭐가 있을까요?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젊은 분들은 많이 쓰시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의 SNS가 이제는 미국 정부, 또 국무부 이런 부분들로 2019년도 6월서부터죠. 156, DS-156, 비이민 비자 지원서이고요. 이민 비자 지원서가 또 있죠. DS-260,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은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이 종류별에 대해서 각각 모든 종류의 아이디가 있으면, 패스워드가 있으면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클릭을 하면서 내 사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신청서의 양식이. 자,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와서는 좀 더 강화된 부분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국경으로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아직까지는 한국 분들은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만 테러 국가라든지 아니면 요주의 국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확인해서 비밀번호를 눌러보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불미스럽게 아니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바로 입국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미국 정부가 보관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NVC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ational Visa Center이라는 거죠. National Visa Center라는 NVC로 이러한 정보 내용이 모두 이관이 돼서 나의 개인정보가 모두 미국 정부에 보관이 되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S-156이 있고요. DS-260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신청을 하실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에 온라인상에서 내가 확인을 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페이스북, 레딧, 유튜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텀블러, 인스타그램, 트위터, 한국분들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1일부터는 소셜미디어의 모든 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극단적 심사, 한국말로는 극단적 심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Extreme Vetting을 강조한 공문을 전세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주 정도 전부터죠. 이 공문서에는 비자 내용을, 비자 신청자의 내용을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라는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외국 방문 기록이 있는지, 15년치의 그동안의 근로기록,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업무와 일을 했었던 근로기록, 모든 전화번호,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에 대한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소셜 미디어 정보 등을 확인해라 라는 명령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다 드러내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더욱더 까다로운 질문,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난 신청을 하는 날짜로부터 지난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레딧,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분석해서 읽어본 후에 거절 내용이 없을 경우에 승인을 하거나 인터뷰에서 OK라는 허가를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는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목적대로 미국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또한 미국에 입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미국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없이 안정적인 사람인지를 판단을 미리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약속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앞서서 발표했었던 미국 행정부의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무슨 규정, 어떤 근거로서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반미 활동,
미국에 대해서 준하지 않은 반대 극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테러 조장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나 글들이 있는지, 범죄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 있거나 댓글이 있거나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또한 심한 경우에는 매일 술 먹으면서 비판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사생활 침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서 반이민단체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거론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심사관이, 인터뷰를 하는 담당 영사가 질문을 했을 때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SNS의 종류, 그리고 혹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무조건 답변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SNS의 계정 의무의 제출은 미국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내가 살고 계시다가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 뭐 결혼이라든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라든지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아니면 투자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아직은 안 된다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자, 그렇지만 미국 밖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모두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신청해서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 있거나 그런다면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추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죠. 개인 사생활 보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메일, SNS의 계정, 그 내용들을 누구하고 주고받았는지, 지난 5년간 어느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향후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 어떤 여파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뉴욕키다리쌤과 영상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친인척분들, 또 현재의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5년 동안에 불미스럽게 SNS를 통해서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나 반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테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총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실 수 있는,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뉴욕키다리쌤을 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내게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지만 주변에서 친인척분들 중에서 앞으로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거나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두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러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숙고하실 수 있게끔 정보 공유, 보시면 영상 밑에 정보 공유란이 있죠? 공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종 모양 해놓으시면 다음부터 더 좋은 영상, 빠른 영상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